5분 정도 되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정말 크게 연달아서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별까지 온 건데 아무튼 제 전 남자친구가 또 눈물 나려고 해. 이 사람이랑 해붙할 거라고. 안녕 여러분. 지금 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좀 아기를 집에 맡기고 늦게 집에 돌아오는 경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 지금 안녕. 저 옷 샀어요. 그리고 일단 모자랑 자켓이랑 가디건 너무 예쁜데 가디건 보여드려야겠다. 가디건 바지. 어머 바닥 들어오라. 저는 오늘 늦게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미우들 요즘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친구 오랜만에 동네에 불러가지고 그 노래방에서 땀을 엄청 빼서 지금 너무 더워. 여름에도 젖었어 지금. 오늘 밤 매일 밤 자꾸 생각나. 결론이나 얘기해야겠다.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소소하게 언겟 레드 위드미를 할 거예요. 같이 잠잘 준비하면서 클렌징하고 스킨케어 하면서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달래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소하게 공유도 하고 그래볼까 합니다. 짜자잔. 모자가 날아가고 세안밴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 버블베스트 다 녹으면 내 마음의 응어리도 녹겠지? 얼굴에는 아임프롬에서 이번에 피그스크럽이랑 허니스크럽 같이 합쳐서 아임프롬 10주년 기념으로 출시한 마스크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그거 잘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10주년 기념으로 아임프롬에서 그 두 마스크팩을 섞은 마스크팩을 그거 출시한 거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그 마스크팩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15분 올려놓고 반신욕 15분 하면 이게 무슨 짝짝쿵? 환생의 궁합.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반신욕 하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괄사 크림 있잖아요. 귀차니즘 러들에게 딱인 그런 괄사 크림이거든요. 이걸로 스트레스 열받아가지고 뭉친 이런 데 풀어줘야 돼. 이런 데. 특히 여기 목 뒤쪽 여기 풀으면 좋아요, 여기. 하도 울어제껴서 부은 눈대가리를 어떻게 가라앉히려면 방법은 이런 얼음팩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얼음팩으로 눈을 조져주면 여러분의 눈알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5분 정도 되고 있었는데 속상하다. 나 진짜 미치겠다. 당장 헤어지기 직전에 2주년 기념이라고 이렇게 땅도 갔었어요. 졸라 맛없었어 새끼야. 닌 맛있는 줄 알지? 맛없었어. 남자친구가 못해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좀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성숙하지 못하게 대처를 한 거죠, 제가. 그쪽도 성숙하지 않았지만 자꾸 급발진하네요, 죄송해요. 작년 여름쯤에 한번 시간 가지기로 하고 되게 오랫동안 연락 안 했었는데 그때는 좀 서로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서운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약간 힘들었나 봐요. 자꾸 눈물 날라고 그래. 마취시켜. 자, 마취. 지금 피부에 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열 내려주는 토너 패드. 여기다가 꿀팁인데 그냥 판테놀 성분 들어가 있는 수분 앰플들을 이 토너 패드 위에다가 뿌려요, 한번. 뿌려서 민감성용 수분 팩을 즉석으로 해주는 거죠. 나 또 울어. 어떡해. 괜찮다가도 갑자기 푹 밀려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특히 좀 많이 생각나는 그런 밤인데 긍정적이게 살고 싶지만 자꾸 이렇게 훅 들어올 때마다 너무 짜증나더라고. 이렇게 트럭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런 바하라 토너 패드 아시죠? 그 성분 들어있는 토너 패드로 여드름 있는 각질 심한 부분만 한번 이렇게 톡톡톡톡톡 각질을 눌러주세요. 닥토가 오히려 자극될 수 있어요. 이런 날에는 여드름을 좀 조진다 해야 되나? 이런 트러블 라인 세럼 한번 발라주면 좋아요. 저는 파티온 트러블 세럼이랑 비플레인 세럼 이거 두 개 요즘 쓰고 있거든요. 세럼 간단하게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애사랑 토리든 크림. 저를 진정시켜줄 크림이에요. 제가 이렇게 더럽게 쓰는 건 찐인 거 아시죠? 이거 굳었어, 하도 써서. 진정 크림팩 좀 할게요. 지금 토너 패드로 열을 눌러놔도 약간 이게 싸늘해, 느낌이 이런 데가.
이거를 토너 패드 위에 듬뿍 묻혀요. 원래 스파츌라로 듬뿍듬뿍 묻혀요. 얼굴에 펴발라가면서 원래 크림팩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거 직방이거든요, 여러분? 이 토리든 크림이 크림팩 해주기 너무 좋아. 민감성 러드에 통장 제대로 긁어모으려고 토리든이 아주 바라그랑 크림 같아요. 광고 맞는데요. 지금 제가 피부 상태가 너무 열이 올라오고 안 좋아서 이거 솔직히 광고 나 좀 이따가 진정하고 하려고 했는데 내 피부를 먼저 진정시켜야 되겠어. 이거 처음에 광고로 테스트 제품 딱 받았을 때는 그렇게 안 끌렸거든요? 솔직히? 미안해, 토리든. 왜냐면 제가 그때 피부 상태가 완전 최상이었어요.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진정템이 필요했던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거짓으로 그냥 진짜로 돈 벌자고 보여줄 순 없으니까 광고를 조금 미뤘어. 안 하겠다고. 얘기는 한 상태였는데 아니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불면증이라고 계속 스토리 올렸잖아요. 밥 먹는 시간도 달라지고 그냥 온 저의 스케줄이 달라지니까 또 술도 많이 먹기도 했어요, 최근 따라. 피부가 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20살이 진짜 아니더라고요. 몸을 막 굴리면 이게 바로 결과값으로 나오더라고. 그때 이제 이 토리든을 한번 다시 써본 거예요. 그때 진짜 귀찮아서 이 토리든 크림을 한번 탁 쓰고 잠들고 일어났는데 와, 제가 여기 느꼈던 이런 예민함들이 싹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제 토리든 이 크림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냥 시카 크림이 아니더라고요. 토리든에서 엄청 세심하게 배합을 했나 봐요. 시카 성분도 보통 시카 성분이 아니라 다섯 가지 시카 성분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모공보다 작은 성분인 티테카 성분도 넣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웬만한 시카 크림은 그냥 이제 피부가 다 적응해서 웬만한 시카 크림에겐 별 감흥이 없는 편? 시카 성분은 그냥 앰플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피부 진정 효과를 오랜만에 확 느낀 거예요.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진짜 내 피부 센서가 죽지 않은 거죠? 내 마음은 죽어도 내 피부 센서는 죽지 않았다. 거기서 위안을 좀 얻었지. 그래도 나 먹고 살만하다. 아, 저 진짜 근데 지금 마음이 너무 진정이 안 돼서 차 좀 타와야겠어. 차를 좀 마시자. 나 지금 나 계속 울음이 막 벅차오르거든? 페퍼민트 차를 마시려고 하니까 차를 아빠가 다 먹었나 봐요. 우리 집 가족 구성원이 서로 먹을 거 쟁탈하고 그러거든요. 또 다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 뭘 페퍼민트 차냐. 탐스나 먹자, 탐스. 아 근데 봐봐요, 여러분. 여기 조명 잘 보인다. 이거 수분감 엄청나죠? 이 크림 수분팩 해주기 너무 좋은 이유가 이 크림이 수분감이 미쳤거든요? 아직까지 살아있어. 지금 10분 정도 지났는데 저희 집 진짜 건조해서 사막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선 건성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습도란 말이지? 근데 이 크림팩이 웬만한 크림들은 한 10분 못 넘기는데 이 토리드는 15분은 가더라고요, 15분. 이 수분감은 진짜 끝장나. 이 진정 크림이 저분자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실 토리든은 원래 진정보다는 완전 수분 라인 맛집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토리든 제품 그 수분 크림은 제가 유튜브에 PPL로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을 만큼 진짜 수분 맛집이에요. 근데 이 진정 크림에 제가 소개했었던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피부는 토리든을 좋아하나 봐, 진짜. 촉촉한데 이게 끈적이는 게 아니라 마무리가 되게 산뜻해서 지금부터 여름까지 너무 쓰기 좋아요. 일단은 토너 패드를 좀 떼고 붉은기 많이 가셨죠? 이거 봐. 붉은기 진짜 많이 사라졌다. 저거 저거 제이미포에 저거 아주 돈 벌려고 너가 아주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아주 그냥 토리든 광고 아유 아유 저거 저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굳이 돈 벌려고 이거 어? 아무 의미 없이 추천하는 거라고 할까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임상실험 자료 요청했거든요. 보세요. 믿어달란 말이야. 근데 이 토리드는 진짜 제가 느꼈던 딱 이틀, 정확하게 이틀 만에 진정 효과 느낄 수 있는 수분 진정 크림이니까 일단 너무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메리트 있는 남자는 몇 없어도 이런 메리트 있는 K뷰티템은 아직 많다는 거. 이게 무슨 멘트죠? 민감 피부 자극 테스트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 적합 테스트 다 완료한 크림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무튼 여기다가 좀 더 나는 더 쫀쫀한 보습감을 원한다 하면 이렇게 레이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눈가가 굉장히 건조해요. 또 비벼져 껴서 우러져 껴서 이게 이렇게 레이어링 해주면 이게 엄청 촉촉하게 피부가 잠재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피부 보습감이 한 번 더 쫀쫀하게 잡혀서 진짜 좋거든요, 이 크림. 이거는 다 느껴봐야 돼.
이거 제가 요새 너무 잘 쓰고 있는 완전 진정 크림의 정착템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소개해드린 이 토리든 크림이요, 3월 한정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최다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용한 이 밸런스풀 크림 본품에 그리고 밸런스풀 크림 미니어처 20ml까지 밸런스풀 세럼 미니어처 10ml 이 조그만 애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엄청난 구성이에요. 단 7일간 이 구성을 무려 10,000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리브영 상품권 100% 증정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번 역대급 토리든 이거 진정 크림 이거 진짜 개존좋템. 혜택이 너무 좋거든요. 뮤들은 놓치지 마세요. 나는 남자친구를 놓쳤지만 이 뮤들은 토리든은 놓치지 마세요. 여기다가 한번 판테놀 성분의 크림 미스트 뿌려줄게요. 아 시원하다. 어우 피부 완전 좋아졌어. 아무튼 제가 또 이별하고 그걸 한번 봤어요. 전화사주, 전화타로. 꼭 이별 때문만은 아니야. 나를 그렇게 한심하게 보지 말라고. 제가 꼭 이별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냥 요즘 힘든 일도 있고 이러니까 불안감이 커져서 유튜브도 걱정되는 거야. 사업도 그렇고 가은이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전화사주랑 그런 걸. 신점 두 분, 사주 두 분, 타로 세 분. 사주에서 그 사람은 사주가 금이고 저는 화예요. 전 불이고 걔는 금이거든요. 오행으로 따지면 서로 도움이 되는 오행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좀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오행이래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왜냐면 제 사주에 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이 별로 없지만 제 용신이 또 금이래요. 이게 또 사주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사주가 불이긴 한데 또 물이에요. 물도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정확하게 좀 불, 물, 금, 목 이런 게 다 보이는 사주거든요. 근데 제일 기억나는 건 그 오빠는 저랑 아마도 함께 했으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래요. 어머 근데 나 얘기하는데 이거 얼굴 반짝이는 거 봐. 이거 보여? 토리든에서 엄청 좋아할 얼굴이야 지금. 아무튼 제 전 남자친구가 지금은 전 남자친구 또 눈물 나려고 해. 그 사람 사주상 제 사주를 제가 계속 찾게 되고 제 사주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사주래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 저희가 은근히 막 싸워도 하루 만에 풀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고 막 이러면서 져가면서 만나왔거든요. 끼어 맞추면 끼어 맞출 수 있는데 근데 사주 보시는 선생님들 두 분이 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무당 선생님한테도 두 분한테 봤다 그랬잖아요. 2023년이 꽤 괜찮대요. 2023년부터 제 운이 계속 올라가는데 조금 조심할 게 많대요. 이성 문제라든지 구설수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껴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진도화가 들어온다 그랬나? 도화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제 운이랑 겹쳐지면 좀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뭐 되게 신기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전 남자친구랑 저랑 이별수가 분명 있대요. 이별수가. 그러니까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막 그런 한 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전 진짜 저희가 괜찮다가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정말 크게 연달아서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별까지 온 건데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끼치는 거야 나 혼자. 아무튼 여러분 저를 너무 열심히 응원 안 해주셔도 돼요. 이 영상에서 저는 이별 극복 나름 꽤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신점 사주 타로에서 다 이 사람이랑 해붙할 거라고. 아 나 진짜 한심하다. 그딴 그런 거 믿고 있어 지금. 나 그런 거 믿고 지금 행복해로 20% 돌리고 있는 거잖아. 해부탈 거라고. 진짜 안 하게 되면 알죠. 사람 망가지는 거. 괜찮아. 이렇게 행복해로 돌리다 보면 싹 잊어버리는 거 알죠. 자 그리고 자기 전 슬리핑 마스크로 딱 마무리 해줄 건데요. 요거는 올인일의 컬러푸드 마스크인데 두껍게 바르고 그냥 자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 슬리핑팩 마스크로 사용을 해주면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괜찮더라고. 아무튼 제가 요즘 악재가 많이 꼈어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 악재 껴서 너무 슬프다 이 말 자체를 오늘까지만 하려고. 저는 행복해질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미우들이랑 아니 진짜 차 사고 겹쳤지? 부모님이랑 대판 싸움. 하, 가훈이 문제로. 그리고 일 관련해서도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아 대박인 건 뮤템으로 메이크업하고 프로필 촬영 간 날 있잖아요. 와 그날 모든 게 다 꼬인 거예요. 아침 8시부터 막말로 프로필 촬영 끝나고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그 하루 모든 전체가 다 다리가 안 맞고 어떻게 다 그냥 다 이리 꼬여버리고 하나가 틀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죄송할 일들도 막 생기고 본의 아니게. 그때는 자괴감이 오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날 하루 기준으로 모든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가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주였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 딱 모든 게 다 꼬여버리니까 아 진짜 미치겠더라고.
프로필 촬영하러 가는 택시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 메이크업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 이렇게 고개를 90도로 하고 막 이랬어. 그랬더니 기사님이 아가씨 뭐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나는 나 우는 거 들켰나 보다 했지. 그래서 하고 딱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하고 이랬죠. 네? 기사님이 창문을 쥐익 열어주시는 거야. 좀 건조해요? 그러시는 거야. 내가 킁킁대는 줄 알았나 봐. 건조하냐고 너무 스윗하게 물어봐 주시는데 그게 또 웃긴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사님 아니에요. 목에도 주름 생기니까 목에 주름 크림 발라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엔 절대 이런 거 안 발랐는데 목 깝깝해서 저 목폴라도 못 입거든요. 근데 요즘은 꼭 발라주고 있어. 하, 꼬라지 마. 그냥 한 대 팍 매고 싶네 진짜. 아 근데 나 진짜 여러분 저 제가 이렇게 원래 슬픈 얘기들을 티를 잘 안 내요 주변인들한테.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나 힘들어 요 정도로 끝내고 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아 나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 야 술 먹자 해서 술 먹고 그냥 풀고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유튜브에 대고 얘기하는 게 은근히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사실 주변인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하고 최대한 티 안 내는 이유는 그들이 내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좀 억누르는 편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 요 정도로만 끝내려고 하는데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뭔가 제가 펑펑 울고 막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이 지금 편한 느낌. 감자도 자고 있어요. 감자. 감자 한번 힐링해야겠다 나도. 또아리 만두 들었거든요 지금. 네. 아유 잠을 자야 되는데 사실 저 거실에서 TV 틀어놓고 잘 거예요. 왜냐면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원래 약간 불안감이 있어서 가위도 꽤 자주 눌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자는 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랑 자고 이제는 가훈이랑 자려고 해요 무조건. 근데 나 이 꼬라지로 지금 되게 수다 많이 떨었다 그죠? 이 꼬라지로 이 꼬라지로 이 꼬라지로 그쵸? 저 모든 거 극복 다 잘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3주차 돼서 좀 힘들었어. 훅 올 때 있잖아요. 훅 왔어. 제가 이제 잘 건데 자기 전에 먹는 약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거 멜라토닌. 이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수면 호르몬 이름이 멜라토닌이래요. 그 멜라토닌을 이렇게 약으로 섭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직구나 해외에서 사야 돼요. 이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아버지가 왕창 사왔던 거거든요. 자기 전에 한정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불면증에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약입니다. 이들 근데 알죠? 이 밤이 제일 고비인 거. 핸드폰 보게 되고 그런 거 같아.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할게요. 잠이 올까? 잘 재워. 나만 자야겠구나. 미우들도 이거는 밤에 볼 수 있겠다. 안녕. 잘 자요.